제가요 망했어요 여러분. 저 망했어요. 얼굴이 망했어요. 저 24시간 후에 저 남자친구랑 기념일 데이트를 가야 되거든요. 24시간 동안 엄청나게 제가 예뻐지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유입니다. 제이미포유인가? 제가요 망했어요 여러분. 저 망했어요. 얼굴이 망했어요. 저 24시간 후에 저 남자친구랑 기념일 데이트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몰골이, 머리 보이시나요? 약간 조선시대 사극에 곤장 3일 정도 꾸준히 맞고 제 창살에 갇혀진 죄수 같지 않나요? 아무튼 제가 몰골도 지금 말이 아닌데 어제 야식과 폭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누구시죠? 제 자신도 못 알아볼 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제가 24시간 동안 당장 내일을 위해서 이 엄청나게 붓기를 빼려고 노력할 거고, 엄청 예민해진 피부도 달래볼 거고, 24시간 동안 엄청나게 제가 예뻐지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제가 붓기가 빠지고 정상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제 노하우를 같이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하루만에, 뭐 아마도 내일 예정된 급한 일정, 이뻐 보여야 되는 그런 일정 있잖아요. 친구 결혼식이라든지 나의 결혼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진짜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실 겁니다. 장담할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2시 23분이고요 오후 정확하게 내일 12시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4시간 후에 봐요. 자 여러분, 제가 데이트를 끝내고 집에 왔는데요. 지금은 밤 11시고요 지금 보시면 얼굴 이렇게 엄청 빠졌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요 진짜 붓기 안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공을 해버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제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스킨케어 부문입니다. 별거 없는 홈케어도 다음날 피부 상태가 완전히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나요. 제가 홈케어와 나이트케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두 가지는 자기 전에 꼭 하고 자야지 다음날의 피부 상태도 완전 최상의 피부 컨디션이 되어버리거든요. 나이트케어를 설명해드릴 건데요. 나이트케어는 정말 중요해요. 진짜 밤에 귀찮다고 주무시면 속상합니다. 평소에 그러시면 상관없겠지만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다거나 특별한 날이라면 나이트케어는 정말 신경 써서 해주셔야지 그 다음날에 피부 컨디션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나이트케어는 피부 진정, 보습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피부가 엄청 예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화장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뻘긋뻘긋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나이트케어는 급진정, 응급진정 나이트케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첫 번째로 토너 오늘은 생략할 거예요. 왜냐면 거즈 문대면 아파요 지금은. 그래서 각질 케어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세안 때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각질 패드라든지 뭐 토너 패드 다 필요 없고 앰플을 사용을 합니다. 이 앰플 나오기 전부터 테스트하고 있던 진짜 좋은 앰플인데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사용을 했어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 꺼내가지고 사용하고, 편집하다가도 사용하고, 그냥 TV 보다가도 사용하고, 오늘 하루 종일 사용을 했어요. 이 앰플을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딱 한 가지. 이 앰플을 사용하자마자 느껴지는 그런 속 시원한 진정 효과, 그리고 이 앰플 안에 들어있는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여러분 그 피부를 건강한 피부로 탈바꿈하게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화해에서 1위로 진정력 입증했던 시카풀 앰플 아시나요? 혹시? 그 정말 인기 많았던 시카풀 앰플의 성분이 5배나 농축되어서 이 앰플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가볍게 올라가는 것이 진짜 아주 너무 촉촉하고, 바르면 또 쫀쫀하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제형이에요. 이 제형이 진짜 쫀득쫀득하게 고농축으로 되어 있는 제형인데 발라보면 막 끔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좋았고, 그만큼 고농축된 그 진정 성분이 느껴져서 막 피부가 확 진정되고 매끈해지는 느낌이 정말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저는 이 앰플을 이 테스트 제품 받고 두 번 사용을 해보자마자 바로 그냥 저 이거 미우들한테 소개할래요 이렇게 브랜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 임상 테스트 있죠? 그 지겨운 임상 테스트 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심심하면 찾아봐요. 근데 얘는 임상 테스트 10분 만에 피부 즉각 진정이 되는 그 임상 테스트를 완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앰플을 이렇게 레이어링 하면서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두번 발라주면서 레이어링 해주고 끝내주셨으면 이제 바로 저는 크림을 들어갑니다. 다른 과정 안 넣어요. 피부가 너무 예민할 땐 오히려 여러분 아무거나 이것저것 넣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한 제품 라인군 하나 딱 집어서 얘네를 그냥 잘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요 크림으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비플레인의 시카테롤 크림이고요. 딱 짰을 때는 옐로이시한 아이보리 색상으로 나오는 그런 겔 크림인데 발라보면 발라볼수록 바세린 마냥 쫀득하게 피부에 착착착착 매끈하게 달라붙는 그런 고보습 겔 크림입니다. 제형이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수딩젤이랑 바세린 섞은 느낌? 초딩 조카가 이렇게 장난쳐보겠다고 바세린 넣고 제 화장대에 있는 알로에 겔 넣고 이렇게 해서 누나 한번 봐봐 장난친 화장품의 제형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형입니다. 사실 전 앰플보다 이 크림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크림 자체가 쿨링 효과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바르면 이상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열감 아직도 따끔따끔 할 때 올려주면 시원해서 저는 사실 이 앰플도 그렇고 이 크림도 그렇고 두 개 다 냉장고에 넣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상하게 쿨링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형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사용하면 피부 진정의 극락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크림이라 이번 연도 여름까지도 사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우들에게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라갈 땐 젤 제형인데 다 발렸을 땐 아주 찐득함 없이 막 보습감이 진짜 피부 속까지 깊게 전달되는 그런 부드러운 크림처럼 느껴지는 되게 신기한 크림이에요. 이 크림은 사용감이 정말 좋아요. 막 매끈매끈해요. 제가 이 밀크터치의 송화크림 소개해드릴 때도 요거 사용감 진짜 좋다고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근데 요 밀크터치 이 송화크림만큼 크림 사용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 크림에 여러분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는 미우들은 아실 거예요. 그 성분 덕분에 바를 땐 가벼워도 결국 마무리는 진짜 영양감이 가득하게 느껴져요. 이제 여드름에 사용할 제품인데요. 비플레인의 시카테롤 스팟 트리트먼트입니다. 제가 이거 스팟 트리트먼트를 최근에 한 2주, 3주 본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앰플 크림과 함께 이렇게 테스트 제품 같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썼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본통을 이렇게 드럽게 쓰고 있을 정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얘는 병풀을 갈아서 넣고 병풀을 짜서 넣고 병풀을 고아서 넣고 병풀의 영혼까지 넣어버린 그런 스파 트리트먼트예요. 뭐가 이렇게 뼈 올라왔거나 이렇게 트러블이 났을 때 마무리로 두툼하게 올려 바르면 되는 그런 스파 트리트먼트인데 저는 낮에 집에 자주 있으니까 집에서도 계속 찍어서 발라 올려놓고 이래요. 시카가 듬뿍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백색을 띠는 제형인데요. 두드려서 이렇게 펴발라주면 말끔하게 흡수가 되는데 그냥 터프하게 쫙 올려놓고 잠들면은 확 가라앉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다가 미스트 같은 거 한번 쫙 뿌려주세요. 그럼 끝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비플레인 제품들은요. 한번 우리 미우들도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진정이 필요할 때 정말 제가 효과를 본 제품이거든요. 지금 게다가 정말 하필 공교롭게 피부가 지금 다 뒤집어져 있어서 비플레인 제품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네요. 자 이제 이렇게 다 발라주고 나서는요. 무조건 피부가 뭐 예민하거나 건조하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아이크림이나 이런 리프팅 관련 비타민 A 성분 들어가 있는 제품은 꼭 사용을 하거든요. 요거는 진짜 놓치지 마세요. 게다가 이런 비타민 A 레티놀 크림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시카 성분이랑 진짜 잘 맞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용해주면 시너지 올라가는 성분들이라서 여러분의 피부 컨디션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요거 아주 얇게 다시 한번 올려 펴바르고 자요. 먼저 홈케어는요 별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엔 진짜 별거 없이 그냥 파우더 워시가 있어요. 이게 각질 케어랑 모공 케어 해주는 그런 파우더 워시인데 이런 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걸로 먼저 세안을 해줘야지 1차적으로 모공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1차 세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로 부족할 시에는 필링 기계로 열심히 필링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부 청소를 해주시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져 있는데요. 올리브영에 가시면 정말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모델링 팩 있잖아요. 이 모델링 팩을 사용을 해주
해주면 됩니다. 이 모델링 팩은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건 콜라겐, 카렌듈라, 티트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저는 오늘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티트리를 사용을 했어요. 피부 진정을 먼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분 워시 오프 팩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수분감이 넘치는 그런 워시 오프 팩을 사용해서 두껍게 올린 다음에 착 다시 15분 후에 씻어내는 편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짜 제 모습을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약 먹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 첫 번째로 케어해야 하는 방법은 약 먹기입니다. 제가 소문난 약쟁이에요. 그래서 좀 먹는 약이 많은데 붓기 제거에 진짜 도움을 보는 약이 이거거든요. 할라이트. 하루에 두 장씩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칼륨제예요. 그래서 체내 물이랑 전해질 균형을 좀 도와주는 그런 약이라서 좀 물 때문에 붓고 막 짠 거 먹어서 붓고 이런 거 진짜 효과적인 그런 약이에요. 막 술 포금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불어있고 막 이렇게 불어있을 때 항상 도움을 많이 받는 약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요 가르시니아도 먹을 거예요. 어제 폭식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섭취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체지방 관리 보조제. 하루에 하나씩 아침 저녁 먹어야 된다는데 전 그냥 두 정 한꺼번에 먹었어요. 아까 이렇게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도 되게 도움되거든요. 이거는 징코 플러스라는 약인데 이것도 쿠팡에서 발견한 약이에요. 은행잎 추출물이거든요. 피 돌아가는 거 개선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붓기에 도움이 되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그런 것들도 있고, 이건 하루에 일정인데 이것도 오늘 같은 날은 꼭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사실 얘는 그렇게 맨날 챙겨 먹고 있지 않아요. 칼라이트처럼. 오늘은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미쉐린이라서. 약쟁이는 이렇게 약을 일단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부어있어요. 그러면 이때 뭐를 하러 가야 되냐면요, 두 번째로 경락 받으러 가야 합니다. 경락 마사지는요, 사실 꾸준히 받는 게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10회 정도를 꾸준히 받았었는데, 꾸준히 받는 거는요 사실 엄청난 금액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제대로 된 곳에서 1회만 받아도 그날 올라온 붓기들이 싹 빠지거든요. 사실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받아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그날 올라오는 붓기는 1회 경락만으로 슉 빠져요. 저는 원래 다니던 곳이, 지금은 전기권이 끊어졌는데 거리가 멀어서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곳을 막 이렇게 서치를 하니까 괜찮은 곳을 딱 발견을 했어요. 어제 거기를 찾아서 갔거든요. 근데 1회에 거의 잇모드 값이에요, 여러분. 피부관에서 리프팅 받는 값인데 붓기 케어엔 진짜 확실히 직방 그냥 정확하게 붓기를 빼줍니다, 여러분. 저는 울트라 5D 리프팅이라는 그런 걸 받았는데, 페이셜 리프팅부터 붓기 케어, 그리고 여기 등 뭐 마사지까지, 이렇게 림프순환 마사지까지 해주시고, 얼굴 피부 앰플 마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올리지오 리프팅 같은 그런 피부과 기기 리프팅 마무리로 그런 기계까지 해주시는 그런 풀패키지로 받았는데, 그냥 사실 원래 저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되고 기본 경락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받으셔도 붓기는 원래 싹 빠져요. 그게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일단 들어가서 누우니까 석고본을 뜨기 위해서 페이셜 클렌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석고를 떠주셨어요. 제 넓은 얼굴에 이렇게 열심히 베이킹 반죽해주시듯이 열심히 정성스럽게 석고를 펴발라주셨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이제 바로 테크닉이 들어가더라고요. 피부에 앰플 올리시고 나서, 제 여드름이 여기 화농성 여드름이 두 개 났고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진정 앰플 넣어주시고, 여기다 이제 여드름에 바를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꾸덕 한 연고 같은 걸 발라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목 마사지 같은 게 들어갔어요. 목부터 어깨 막 마사지 해주시고, 그리고 막 일으켜서 등도 막 해주시고, 팔도 막 겨드랑이 꾹꾹 누르시고, 여기 가슴까지 막 해주시고. 근데 꼼꼼하시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좀 민망은 했는데 꼼꼼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막 경락 마사지 해주시고, 역시나 1회 받는 것만으로도 여기 이중턱 고여있던 붓기들이 샥 빠져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더 좋아요. 아, 이게 지금 후죠? 네, 맞아요. 외곽 부분, 바깥 부분이 좀 많이 작아진 느낌 보실 수 있고, 턱끝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뾰족해지셨죠? 붓기가 빠진 것 같아요. 붓기는 진짜 관리받으면 바로 빠져요. 네, 그 다음이 지방, 그 다음에 근육 순서로 변형이 오는데, 석고본 작업 같은 경우는 부종심하신 고객님들은 차이가 많이 나세요. 보통 저희가 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거죠, 지금. 대단했어요. 이거는 정말 그 돈이 아깝지 않은 붓기 케어거든요. 이건 정말 저처럼 붓기가 정말 오래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식단 관리입니다. 제가요,
이제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제 폭식해가지고 오늘 완전히 클린한 식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샐러드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샐러드가 안 땡겨서 그래서 요 밀푀유 나베를 사왔습니다. 이 정도면 끓인 샐러드 정도 아닐까요? 끓인 샐러드지. 아주 영양소 풍부하고 야채 다 있고 고기까지 있고 단백질까지 있고. 아무튼 그렇게 세뇌 좀 시키고 이렇게 클린식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폭식을 하고 나서는 다음날 아예 굶거나 최소한 18시간 공복을 유지를 해야지 붓기도 풀리고 다음날도 체중이 돌아오려고 하는 편인데 요 정도 깨끗하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클린식 아니라고 선생님들 나오실 것 같은데 유튜브에.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우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 깨끗하지. 쭈꾸미 볶음 이런 거보단 낫잖아요. 아 진짜 원래 제가 샐러드 먹거든요. 제가 샐러드 진짜 먹는 사람인데 이거는 아무튼 내가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은 물 많이 마시기. 요거는 알고 있으시는 거잖아요. 물이 들어가야지 막 이렇게 몸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니까 그 다음날 붓기가 풀리더라고요. 근데 대신 물을 많이 마신 만큼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제품도 드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뭐 호박즙이라든지 아메리카노라든지 뭐 홍차라든지 그걸로 이렇게 이뇨작용을 돕거든요. 홍차도 그 GS에 제로칼로리 홍차가 있어요. 그거 좋습니다. 5번은 유산소 꾸준히 하기. 틈틈이 저는 감자 산책도 가가지고 감자 뺑뺑이 돌리고 저도 뺑뺑이 돌리고 아니면은 계속 찬바람을 쐬려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이유 상관없어요. 마트를 가든지 올리브영을 가든지 그냥 나가서 막 도는 거예요. 찬바람이 얼굴에 쐬지면 붓기가 촥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것도 자전거 돌리기. 허벅지 운동 하시는 걸 되게 추천합니다. 자전거나 스태퍼. 허벅지에 쌓여있는 글리코겐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다음날 급진급발라 그러죠. 붓기 때문에 올라온 그런 체중들이 샥 내려가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진짜 꿀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클 1시간 돌리거나 스태퍼 1시간 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붓기 빼는데. 여섯 번째는 집에서 그런 괄사 마사지 도구 있잖아요. 아무데서나 구하셔서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시고 하시면 늘거든요. 진짜 TV 보면서 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막 이러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 진짜 달라져 있어요. 그 얼굴에 정말 순환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리프팅 홈케어 기기 같은 거 이용하거든요. 이거는 얼굴 오늘처럼 부은 날에 그냥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TV 보면서도 하고 작업할 때도 이렇게 달고 있었고 이거 계속 손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게 AGR이 절대 광고 아닌데요. 제가 요즘 계속 사용하고 있는 홈케어 기계거든요. 이 젤 묻혀서 해주면 붓기도 금방 빠지고 확실히 얼굴 라인이 안 했을 때보다 정리가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거 AGR은 진짜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남들한테 다 추천하고 다니는데 피부 얇고 약하신 분들은 막 찌릿찌릿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건 너무 자극감이 있어서 달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피부가 두꺼워서 그런지 낯짝이 두꺼워서 그런지 저는 잘 달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급 얼굴의 컨디션을 올려놨었고요. 데이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 싸우고 마무리했어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미우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미우들도 도움을 꼭 얻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포유 영상 지금까지 봐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 거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제발. 안녕.